안녕하십니까. 이른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또 경기도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각 업계의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에 왔는데 저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세세히 따지기에 앞서서 당장 생산의 차질을 빚고 수출 중단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업계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말 업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한 축인 야당으로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위기를 문재인 정권이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 또 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알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 아닌가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기 이전인 작년 8월에 외교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강제징용 판결은 위안부 협상에 관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한일 간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외교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난 이후 12월에는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총리실 산하의 회의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저 손 놓은 채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외교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것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흔히 사법거래라고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의 대상이라고 한 강제징용 판결을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서둘러서 10월에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총리실 산하의 회의체는커녕 산자부 장관 산하의 제대로 된 회의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와서 부총리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산자부 차원이라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산자부 장관에게 우리가 회의록을 달라고 하면 회의록도 제대로 변변한 회의록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과 한마디 없으신 건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수방관한 끝에 한일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국민과 기업이 골모로 잡히게 된 형국입니다. 그러니 시중에 나오는 양정철의 총선 전략 보고서 이런 것과 종합해 볼 때 한일 갈등 극대화에는 이 정부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대책이라고 기술 독립 국산화 등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필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기업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국제분업 체계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모든 기술과 생산을 국산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교적 마찰은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경제적 고립화로 가져가는 것은 또 하나의 쇠국주의가 되어서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한말 위정척사운동이 아닌 더 많은 교류와 개방 그리고 자유무역의 수혜입니다. 아일랜드가 개방을 통해 영국 700년 지배의 서름을 딛고 유럽의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선 사례를 우리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트랙 전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결단 내려서 외교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결국 한일 양국 지도자의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아베 총리를 만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생산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역시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그리고 포퓰리즘의 폐기,
이것이 저희의 대선안의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번에 어떤 대응책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그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방향으로 경제, 산업, 재정정책의 기조를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기업 경영 활성화, 기초과학 분야 투자 등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당이 드디어 52시간 예외 부분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일본 수출보복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한 사항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적 좀 흔쾌하지 않더니 이번에 드디어 검토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1조 플러스 알파원을 지원하겠다 하고 그저께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전환, 경제정책의 대전환 없이 돈만 넣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빨리 대전환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안보는 우리 민족끼리, 경제는 자력갱생.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국민을 더 안으로 안으로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사이에 척하비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쇄국과 아집을 버리고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위해서 외교와 교류, 상호 이해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마 여기 계신 기업인들이 마음속으로 원하시는 것도 이러한 방향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